2013년 여름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줄 그들이 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서머 레슨. 오늘 주제는 누구보다 두뇌 플레이와 상황 판단력이 중요한 포지션이죠. 정글, 정글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민신이 여기 또 이런 것까지 했군요. 이제 톡 쳤어요. 네. 힐템을 도저히 막을 수 없네. 잡았고요. 다운 받아요. 네, 지난 윈터 시즌 결승전에서 만났었던 코끼리와 하이에나가 LOL 서머 레슨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엔투스 프로스트의 코끼리 크리템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낮은 블랙소드의 정글러를 맡게 된 조재걸입니다. 블랙소드! 하이에나가 만났어. 그 떠나지 않는 그 별명에 대해서. 뭐 저의 그냥 이름이 된 것 같아요. 뭐 가장 친한 친구들도 야 크이끼리 우리 크이끼리 잘 지냈어 뭐 이렇고. 아 이게 저한테 이제 굉장히 익숙해요.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는데 사실 뭐 이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괜찮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이에나에 대한 언급은 별로 안 하시고 항상 크이끼리에 대한 언급만 하시더라고요. 어 솔리 왠지 굉장히 착한 하이에나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약간 낑낑거리는 거 이렇게 되게 그 우두머리 정말 옆에서 그거 잘해준 것 같고. 왜 정글러를 하게 됐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부터 게임을 많이 했지만 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머리만 잘 써도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북미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게임 생각보다 좀 쉽다. 나한테 좀 잘 맞는데? 이래가지고 좀 편하게 입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글을 하면 좀 정글만 그냥 계속 도는 건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라인전은 좀 하기도 힘들고 해서 정글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정글이 가장 욕도 많이 먹고 힘든 포지션이라는 걸 랭크 게임을 하다 보니 알게 돼서 참 슬프네요. 정글에 여러 가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있잖아. 예. 역시 쿨템은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냥 초식의 대표주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원래 자승자박이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함정에 제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어요. 그렇게 초식, 육식 컨셉을 나눈 것 자체가 이제 정글 메타에 있어서 상대 정글러, 프로 정글러들한테 혼란을 주면서 저의 좀 입지를 더 강화시키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까지 세뇌되고 팀원들한테까지 세뇌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진짜 그런 식으로 돼버린 듯한. 아니 근데 그럼 왜 리신을 안 해? 정말로 팀원들이 리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신을 했을 거예요. 탑 뽑으면 안 돼? 정글 마오카이 아니면 리신 아니면 문도야 지금. 탑이래 킹드. 골라줘. 빠랭아 아이가 거. 내가 이제 그렇게 너 리신 골라 리신. 어? 리신. 안 골라. 안 골라. 어 이거 뭐죠? 나 이거 리신 쳤는데도 리신이. 미안다는 픽션. 아 리신 나랑 안 맞나 보다. 아 확실한 건. 팀원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프로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쿨템 선수가 말하신 것처럼 팀이 원하는 캐릭터를 할 줄 알아야 더 좋은 조합이나 더 좋은 뱀픽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서 다 다룰 줄 아는 식으로 계속 항상 연습을 해야죠. 그 정글러를 분류할 때 예. 초식, 육식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 예, 맞습니다. 초식의 대표주자로서 평균적으로 초식 스타일, 초식 챔프를 고른다 이런 말인즉슨 초중반에는 조금 약할 수도 있으나 6렙 이후 혹은 이제 중후반 한타 때 굉장한 파괴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챔프를 보통 초식 챔프, 초식 스타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니셰이팅이 가능해요. 초식 챔프들은 뭐 아무무, 마오카이, 노틸러스 이런 식의 챔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 재밌는 게 노틸러스 같은 경우 갱킹이 또 굉장히 세요. 맞아. 하지만 굉장히 데미지가 약하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정글에서 그냥 카정을 당해서 망해버리거나 이럴 확률이 높은 캐릭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노틸러스도 전 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식 챔프는 상대 적 정글로 들어왔을 때 상대 정글러와 만나도 좀 지지 않는 그런
그런 타입이 육식 정글이고 갱킹을 갔을 때 상대도 갱킹을 올 수도 있잖아요. 2대2 싸움을 했을 때 자신이 초반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정글러를 좀 육식으로 많이 분류되고 초식 정글에 비해 육식 정글이 후반에 강력한 CC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초중반에 미드나 탑이나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득을 좀 많이 챙겨서 초반 이득을 끝까지 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딱 솔로 랭크에서 제대로 네. 꿀 빨 수 있는 챔프. 앨리스. 앨리스 정글이 앨리스는 밴도 많이 당하지 않나? 네 그쵸. 솔로 랭크에서는 녹턴이 일단 글로브 궁극기를 네가 제일 잘해서 그런 거잖아. 자르반이나 아 뭐야 진짜 꿀 빠는 거 뭐 없어? 꿀 빠는 거 아 이번에 누누가 많이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네. 등장했습니다. 세 번 물어보니까 나오네요. 눈으로 꿀 빠세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돼가는 거 하하하하하하하. 갱킹의 핵심 뭐라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란 말 속엔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와드가 꺼지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지금 집을 못 가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 상대가 집을 한번 라인을 밀고 집을 가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 만화가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이 타이밍만 어떻게든 잘 맞추면 정말 불리했던 라인에서도 킬각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와드 위치나 그런 건 되게 중요하죠. 상대방의 라인 상황이나 상대 정글러가 숨어 있더라도 그냥 자신감이 좀 중요한 것 같아. 2대1을 해서 우리가 안 진다는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자 그럼 이제 정글러 입장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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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리 임포턴트한 스킬 영어로 스마이트 강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참 강타는 정글러한테 참 좋은 양날의 검을 준 것 같아요.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스틸을 해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스틸을 당해서 정말 역적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원래 그 정글러 분들이 찍는 분도 있고 안 찍는 분들도 있는데 마스터리에 스마이트를 쓸 경우 네. 예, 돈 10원을 주는 마스터리 네. 보통은 찍으세요. 그게 그 10원이 은근히 스노우볼 효과가 그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 말인 즉슨 스마이트를 자주 쓸수록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치. 뭐 고작 1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템이 뽑히고 안 뽑히고 차이가 분명 생길 때가 있어요. 쌓이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자주 돌릴수록 좋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아 카정에 좀 센 챔프다 좀 매섭다 나 내 정글에 들어와서 나를 도륙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챔프 이런 챔프라고 생각되시면 좀 아꼈다가 맞춰서 버프 몹을 딱 막타용으로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아 클템 선수 말 듣고 바로 써야지 이랬다가 갑자기 정글러가 뒤로 들어와서 스틸하면서 바로 거기서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드래곤 타이밍 바론 타이밍이 다가와서 이제 한타 준비를 한다 이럴 때는 또 무조건 스킵하셔야 됩니다. 제거리는 강타하니까 네. 웃음이 터졌네. 아, 네. 강타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은 와치 조재걸 선수. 아, 네. 제가 강타에 대해 뭐라 말씀드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마지막 버프 몹이나 드래곤이나 바로 딱 체력이 딱 그쯤 남았을 때 스마이트를 딱 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대회에서 좀 많이 뺏겼잖아요. 이상한 오프 더 레코드를 보시면 막 덜덜 떠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눈을 뺏기고 나서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어. 피 2000, 2000, 1500, 1000 안돼 나이스 뺏었어. 나이스 미치겠네. 그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참 찝찝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로를 잡고 있어. 네. 상대 정글러가 다가왔어. 스틸 당할 확률은 몇 프로라고 생각해? 일단 왔지. 몇 프로라고 생각해? 일단 우리가 바로 먹고 있던 상대 정글러 보면 일단 심장이 두근두근 되기 시작해요. 좀 눈빛이 흐려지고 처음 제가 대회를 할 때는 뭐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주 뺏기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생기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제 피가 또 바론에 맞으면 많이 아프잖아요. 바론에 그래서 네, 피도 없어지고 스마이트는 써야겠고
제 발은 피도 봐야겠고. 네, 그렇지. 그러다 딱 뺏겼는데 한타를 지면 죄인이 된 것만 같고 제가 강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그때 송송 많이 빼서 보셨잖아요. 확률은 저는 반반이라 생각하는데 반반. 저는 뺏는 쪽이 한 0.5 더 유리하다 생각해요. 55대 45. 저는 아, 그래? 오히려 더 후하게 줄 수도 있어요. 한 6대 4 정도로 뺏는 쪽이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확률이 좀 오차가 생겨요. 특히나 가장 곤란할 때는 상대편 뭐 캐넨 이런 챔프가 플래시 쓰면서 같이 난입을 합니다. 바론 피보지, 내 피보지 그러면서 상황 미니맵 보고 있지. 근데 캐넨까지 와서 막 스턴 걸려 있고 막 제피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럴 때 정말 정말 이제 공황 상태가 오고 뺏길 확률이 더욱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론 스틸을 할 때 좀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우리 팀한테 요청을 하세요. 최대한 어떻게든 상대의 멘탈을 공격, 그러니까 막 정신없게 만들어라. 가서 괜히 막 플레이 써서 기술 쓰고 막 광역 기술 쓰고 이러면. 정글러가 정신이 없어요. 뺏길 확률이 아주 급상승합니다. 정말 심리가 빡빡해요. 진짜 뒤에서 와드를 막 이렇게 하면 저 웬만하면 먹지 말자 그럽니다. 정글러가 이제 맵을 읽을 때 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사실 맵 리딩의 기본은 정말 간단한 거로부터 출발합니다. 미니맵을 얼마나 잘 보느냐.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미니맵을 이렇게 한 번씩 물론 누구나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라이너들은 정말 좀 가끔 본다면 정글러들은 정말로 틈새 없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맵에 0.5초 상대편이 딱 지나갔어요. 이것도 놓치지 않아야 그게 정글러 미니맵 리딩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미니맵 보는 능력이라면 RTS 프로게이머 출신들이 기가 막히잖아. 네, 그렇죠. 엄청 낮잖아. 네. 미니맵은 놓쳐본 적이 있나? 미니맵은 잘 안 놓치는데 맵 리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와드라서 와드를 일단 많이 사서 박아놓으면 상대 움직임을 보고 상대가 어떻게 할지 좀 그게 보이잖아요. 맵 리딩의 핵심 와드. 탑이나 미드나 바텀이나 모든 라인이 와드를 사주면 그 맵 리딩을 하기가 엄청 편해지고 게임을 풀기가 되게 쉬워져요. 정글러가 정말 많이 듣는 가슴 아픈 명대사 중에 블루 안 주면 게임 던짐이 있어요. 너무 매섭죠? 그러니까 자주 들어요 그런 소리. 그래서 사실 그저께 4대5가 됐는데 이긴 적이 있거든요. 예. 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진짜 대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솔로 랭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걸핏하면 너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글러마다 마스터리에 미니언 반사 데미지를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찍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찍는 편이에요. 부르를 먹을 때 굉장히 살이 떨리는 편이에요. 예, 미드라이너가 톡 쳤는데 바로 안 죽고 한 0.5초 뒤에 딱 죽으면 저한테 블루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있지. 그때는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저희 팀 미드라이너 송영 선수가 스트레스를 너무 좀 받은 거예요. 안 죽고 싶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블루를 줄 때 뭔가 살이 떨리고 만약에 제가 먹게 되면 몸서리를 치게 되더라고요. 네, LOL 서머레슨 정글 부문 첫 번째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템 이현우 선수가 지금 긴장된 표정으로 말씀드렸던 초식의 좀 특성을 고루 다 갖추고 있는 챔프 역시 아무무를 고르는 역시. 게 개인적으로 무슨 스킨 좋아하니 제구는? 작은 기사 아무무 저 반품된 아무무 하겠습니다. 아, 저거. 이 게임은 바로 반품하는 걸로. 네, 희귀 스킨인데. 네, 이게 있네요. 네, 가지고 괜찮은데. 역시. 아무무 대 리신이면 초반 2랩 대 2랩 이런 식으로 정글 싸움에서 만나면 답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더블 버프를 챙길 때까지만 시간을 벌면 이제 그때부터 나름 좀 어느 정도는 싸움이 되거든요. 포인트를 넘기기 위해서 초반 와드를 스타트. 뭐야?
일단 지금 소나 아이템 창을 보니까 초반화들을 많이 까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탑 쪽으로 한번 갱을 노려보고 미드에 리신이 커버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대1 일방적인 갱킹이 네, 될 그쵸. 확률이 꽤 있습니다. 라인도 좋고 아. 네. 자 어이 잡을 수 리신 빠르게 빠져야 돼요. 2대 1을 이런 식으로 만나면 저희가 헤카림이 스펠에서도 지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일단 도망가면 됩니다. 어차피 제 정글 스타트는 6렙부터기 때문에 그때 이유를 봐야 되는데 리신이 여기 들어왔어요 방금. 제 레드 타이밍 때 지금 카정하려고 여기 와드까지 와가놓은 모습이거든요. 오 예리해 예리해. 이러면은 이제 팀원을 좀 호출해서 예, 가만히 모르는 척하다가 리신이 빠졌나? 아니면 계속 있나? 이거를 리신이 갑자기 예. 방으로 들어와서 스틸을 할 수도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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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스마이트 스틸 당하지 않기 위한 팁 중 하나인데 스킬을 쓰면서 스마이트를 쓰시면 순간 데미지를 높여서 제가 방금 2 스마이트를 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스틸을 좀 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진짜 쎄했을 거야. 네, 저도 사실 진짜 간 떨렸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뺏겨도 반반. 아. 일단 저희 팀이 와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탑을 가는데 오, 상대가 야. 이렇게 피가 적은데도 상당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플래시가 아마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차근차근 네. 그냥 어. 뭐 그냥 이렇게 걸어가서 잡아도 돼요. 그래도 아쉬워 먹었어. 네. 네.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냥 붕대를 쓰시면 상대가 무조건 도주기가 빠집니다. 그때 그냥 이제 저는 궁도 있고 플래시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내시면 되고요. 그건 여기다가 써야죠 이제. 자, 잡았다. 잡고. 아 잡았어. 잡았고요. 그다음에 침착하게 완벽하게. 발로 차면 다시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텀에서 싸움이 크게 났는데 아이고. 그냥 무조건 빨리 가야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뒤도 안 보고 달립니다 일단. 상황이 어찌 됐건 헤카림이 순간이동으로 일단 오긴 왔는데 이런 건 또 막타를 쳐주는 게 또 맛있거든요. 못 쳤어. 네, 상대가 못 쳤어요. 신들아, 신들아. 항상 싸움이 나면 무조건 최우선순위로 달리셔야 됩니다. 그냥. 자, 큐! 왔어! 오! 완벽해. 잘 빠지고. 이거 다이브 될 것 같습니다. 다이브! 우는 데미지로 다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저건 안 되겠네. 일단 짜증내기 선마스터는 너무 당연한 건데 W를 두 번째로 마스터를 하느냐 아니면 붕대를 두 번째로 마스터를 하느냐 W 같은 경우 찍을 경우에 분명히 데미지적으로 증대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암호문은 그래도 CC가 핵심 뭐 CC 플러스 탱킹이기 때문에 뭐 W 그 Q부터 올릴 경우에는 그 쿨다운도 줄뿐더러 나름 데미지가 또 셉니다. 그리고 저는 쿨감 세팅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붕대를 거의 무한으로 계속 한 세네 번씩 한타 때 쓴다 치면 이게 붕대가 은근히 굉장히 짜증이 나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 자신이 있으셔서 저렇게 막 하시는 건데 전 붕대 쿨이 무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또 와요 이제 무한 붕대 쿨 5초 또 와요 또 와요 이게 계속 맞추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죽진 않아요 이게 너무 단단하시거든요 지금 언제 죽으실 건지 여러분 쿨감 40%를 목표로 암호모 하세요 게임이 지금 40% 향해 가고 있어요 엄청난 쉽지가 않네요 빅매치 이럴 때 예. 아 진짜 못 참겠다 발언 가죠 발언에서 낚시하죠 발언한테 유도하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좋은 판단, 좋은 오더, 좋은 전략도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집중력 떨어져서 잠깐 딴 생각하다가 이렇게 중앙으로 와 있어서 잘리고 이러면 거기서 게임 끝나거든요. 지금 내 위치 계속 보고 끊임없이 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상기시키고 바론의 와딩 계속 해놓고 뭐 이런 것들. 마치 조재걸 선수의 이제 게임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과연 어떤 걸 할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좀 돼요 앨리스가 요새 너무 세요 템이 안 나와도 기본적으로 스킬들이 너무 좋아서
어쨌든 앨리스 같은 경우 정말 장점이 많은 정글러거든요. 거미폼으로 변했을 경우에 노코스트, 그러니까 반 노코스트긴 한데 어쨌든 노코스트에다가 새끼 거미를 이용한 어떤 원활한 정글링, 거기다가 대시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시기를 보유하고 있고 정글러 특성상 템도 별로 안 뽑혀도 그래도 데미지까지 나오는 좀 정말 좋은 정글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니, 좋아요. 요즘 다이브를 못하는 시대인데 앨리스는 혼자 다이브를 하잖아. 맞습니다. 이때 보시면 탑에 와드를 안 박아줬고 아칼리가 지금 와드가 없어요. 그래서 버프를 먹고 탑을 한번 찌를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샤크포인데 이그나이트를 들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스펠을 들고 계셔서 파종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레드 스타트를 하는 것도 앨리스가 정글을 돌 때 피를 별로 안 달아요. 그냥 여기서 하드 리시를 안 받고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레드를 먹은 상태에서 상대 레드 인베를 올 때 보통 그런 카정이 가장 정석적인 카정인데 그리고 레드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살상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레드 없이 카정으로 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대칭되는 선 레드 스타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카정당할 확률이 굉장히 좀 낮아져요. 이거는 그냥 해보시면 압니다. 레드 스타트를 그냥 하시면 불안하시면 그냥 웬만하면 카정을 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요럴 때 조금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강타를 쓰냐 마냐 할 것 같은데 그냥 빠르게 쓰고 일단 빠지는 게 낫다. 적진이기 때문에 오래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항상 빨리 먹고 특히 적진에서는 좀 과감하게라도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오, 샤코가 집을 안 갔었습니다. 이거 쌍꺼풀 반납이죠? 반납. 내놔! 와, 저 방금 왓치면서 대단한 게 일부러 막타 안 쳐서 미드라이너한테 쌍버프를 몰아줬습니다. 맞죠? 네, 그쵸. 네. 쌍버프를 넣으면 역시 미드가 굉장히 좋아해서 노드컵 정글러들 간에 그 드래곤에 가는 조건이 몇 가지 있잖아. 네네. 마치 조재걸 선수가 생각하는 드래곤에 가는 조건은 두 가지만 얘기를 해준다. 일단 바텀이 좀 제일 중요해요. 바텀 라인전에 밀고 있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피가 없을 때 아니면 마을 갔을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킬을 바텀이나 미드 쪽에서 먼저 내는 쪽이 드라의 주도권이죠. 상황마다 근데 엄청 달라요. 우리 팀 그렇죠. 상황이랑 상대 정글러가 어디쯤에 있는지. 상대 정글러가 탑에 갱을 갈 수도 있어요. 6렙 이후에. 그때는 바텀 때 정글러가 올 그게 없어서 드라는 거의 먹을 수 있죠. 정글 하시다 보면 저렇게 말리실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만약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엔 일단 최소 6렙까지는 어떻게든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캐릭 스펙이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샤코가 아무리 망해도 6렙 찍으면 혼자 솔 드래곤이라 그러죠? 솔로 드래곤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템을 좀 공격적으로 갔는데 가면을 말고 신발과 정령성과 루비 보석 하나 그리고 와드 두 개나 그린 하나, 핑크 하나 그런 식으로 사주시는 게 저는 사실 그 초록 와드를 일반 와드를 그린이라고 하시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의뢰 했지만 뭔가 성격이 그린이란데 뭔가 파워레인저를 하는 핑크 그린 굉장히 선량한 마음의 소유자 마치 그린과 같은 그린 피스 네, 이렇게 해서 와치 조재걸 선수와 크리템 이현우 선수와 함께한 정글 강좌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지만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정글을 플레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 좀 밑도 끝도 없게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뭐 탑도 와달라, 미드 바텀 막 다 와달라 그래서 탑을 갔더니 미드 바텀에서 여기 왔었어야지 이러고 뭐 오세요 하면 가고 막 정신이 없어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전 그래서 정글러는 본인의 자기 주관을 갖고 플레이해라. 그러면 당신도 이미 다이아 1티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막 퍼즐 같은 게임이라서 이리 맞추면 여기도 맞춰지고 저리 맞추면 저리도 맞춰져서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 본능대로 게임을
하시고 가시고요. 그러니까 흐름에 몸을 맡겨라. 정글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있는 포지션이다. 네, 그리고 많이 늘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네, 지금까지 와치 조재거 선수와 클템 이현우 선수와 함께한 정글 강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포지션 선수들을 초청해서 또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정말 확실한, 유용한 도움되는 정보가 가득한 그날까지 서머 레슨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에로의 서머 레슨 이번엔 미드다. 강력한 화력, 캐리의 중심, 빠른 멸과 페이커가 함께하는 미드 특강.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